우리 딸 상미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고 옛날에 어려서부터 크면서 아빠 엄마 일 도우면서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살면서 고생 좀 덜 하고 열심히 애들 이제 다 키웠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됐죠? 진짜 산선 수전 다 겪으면서 젊은 나이에 고생 많이 했어.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 내가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줬지만 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장미야 미안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애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 장미야. 고생하지 말라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부모님 말씀이 너무 이제 전해지고 또 어머님은 눈물까지 좀 보이셨는데 따님 어떠셨어요?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시죠. 부모님 생각하면 솔직히 많이 조금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시집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학교도 마치고 이렇게 발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더 많이 가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상미님도 영상 편지를 또 이런 게 또 중요한 부모님께는데 선물이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막둥이 딸이 어느새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 보니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시고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건강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 좀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특히 아빠 마음만 20대인 것 같으신데 몸은 제 나이를 가리키고 계시니까 제발 위험한 일 하지 마시고 조금 일도 좀 줄이고 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유. 참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 상미 씨의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함,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지켜보는 저희까지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족들을 부탁받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가족을! 부탁해! 어머니 우리 그 야외 진료 때 어깨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올라갔잖아요. 어머니 어깨가 불편하세요? 머리도 아파요. 오른쪽 어깨가? 다니는 거 이제 좀 많이 아픈 거 하고 이게 보통 90도만 돼도 되게 심한 건데 어머니 지금 90도도 안 되고 이제 야외 진료에서 했던 그 신체 검사랑 초음파상에서는 모시경이 의심이 됐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한 이제 엑스레이랑 MRI를 봤더니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 근개는 이제 파열이 되지 않고 염증도 없을 뿐더러 퇴행성 관절염 말기 때문에 아프셔서 그 뼈랑 연골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구가 안 맞으니까 뜨드득 뜨드득 하면서 안 올라갔던 거예요. 첫 번째가 이 견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어머니? 평소에는 이제 어깨에 넣는 연골 주사입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잘 들은 거예요. 네.